없죠? 네! 너무 죽겠네, 진짜. 7시에 좀 물어보세요. 돈 안 받을게. 아, 네. 아, 스카이 밴드입니다. 제가 이 스카이아트 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아트 987석이에요. 그리고 이 서울 전역에도 이런 공연장이 잘 없지만 강서시 지역에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 가보면 아시겠지만 객석 기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문화예술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서 내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또 사회적 어떤 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석의 뒤에 자리 보시면 저기 앞자리 뒤에 보시면 있죠? 예, 네, 거기 이제 아주 금장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기부한 사람 이름과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2년 동안 붙였는데 1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본인 이름이 의자에 붙여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공연을 주최한 우리 황선아 대표님께서 기부를 하신 게 있어요. 전 어디 계십니까, 황선아 대표님? 잠깐 무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황선아 대표님 저기 있습니다. 대표님 없어요?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오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깨 살아라는 곡입니다. 1960년도에